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과 차량을 받아 챙긴 공기업 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박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에 붙잡힌 공기업 간부들은 한 코스닥 상장업체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과 차량까지 제공받았습니다. 지리정보 시스템 분야 업계 1위를 달리는 S사 대표이사와 임원들이 관급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적발된 공기업 간부는 모두 3명. 검찰 조사 결과 LH공사 차장 박모 씨는 지난 2005년과 2007년 S사 대표 윤모 씨로부터 4,500만 원 상당의 렉스턴 차량과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습니다. 박 씨가 원하는 차종이나 색깔을 말하면 그대로 자동차를 구입해 명의 등록부터 배달까지 해주는 등 일명 맞춤형 뇌물을 제공한 겁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차장 오모 씨와 한국농어촌공사 차장 고모 씨도 각각 지난 8월과 지난해 3월 1,000만 원씩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사가 직원을 허위로 고용하거나 공사대금 부풀리기 등의 수법을 이용해 회사 자금 7억 1,000만 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이 중 일부를 뇌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LH공사 차장 박 씨를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공기업 직원들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CBS 뉴스 박초롱입니다.